알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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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했어 지금 들었죠? 일단 여기 올라와. 자, 앉으세요. 오늘의 메뉴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저는 그냥 간편하게 만두, 애기는 새우볶음밥. 오늘은 아주 단촐해요, 메뉴가. 이미 한 차례 엄청 놀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장난이 없습니다. 자, 어이구 어이구. 그리고 엄청 뛰어놀았어요. 나의 젓가락 갖고 왔는데 분명. 항상 갖고 온 젓가락이 어딘가 없는 매직이 펼쳐져요. 이거 너가 자꾸 먹어야지.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, 알았지? 봐봐, 우리 계속 뽀로로 뽀로라니. 아, 갑을 병 모두 위에 있는 천재가 등장했어요. 이 친구는 천재예요.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. 친구를 통해서 아 맛있겠다 냠냠냠. 뽀로로는 자기가 숟가락질한대. 봐봐, 뽀로로도 할 수 있으면 초록이도 할 수 있대. 냠냠냠냠냠. 관심이 없습니다. 아직은 이런 인지가 안 돼요. 아, 그래도 우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. 밥이 너무 조금이라서 밥을 좀 더 갖고 와야겠다. 너무 슬프게 내일분으로 담아둔 걸 좀 덜어야 돼요. 이럴 때 왜 슬프냐면 그럼 내일 밥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끼씩 해놓는 엄마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또 듭니다. 맛있어. 또 떨어졌어. 어디 갔니? 어디 갔어? 여기 있다. 찾았다. 찾았다 내 사랑, 내가 찾던 볶음밥. 찾았다 내 사랑, 내가 찾던 사랑. 이런 애교는 기분이에요.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나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.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애기 낳고 나서는 이렇게 을에게 집안에서 애교를 부리는 일이 없어졌거든요. 애교는커녕 뭐랄까요, 그냥 경찰만 안 오면 다행이다.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죠? 뭐 혹시 애기 낳고 나서 부부싸움이 더 줄어들었다 하시는 집 있으면 댓글 달지 마세요. 알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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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했어 지금 들었죠? 알겠죠? 아니야. 에! 만두? 어떤 억양에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두 불쌍하게 보는 거 아니지? 제가 이 친구 음악 수업도 같이 담당하거든요. 음악 약간 노래를 요즘에 좀 하기 시작했어요. 보여드릴게요. 곰세마리 아이고 잘 먹었다. 새우 있다. 새우 여기 새우. 그렇지. 진짜 너무 신차적이다. 다 먹었어. 우와 이쁘다. 와 잘했다. 박수. 이제 칭찬으로 포도를. 박수. 잘했어. 곰세마리. 그렇지. 들었죠 들었죠 노래하는 거. 두 개만 줘, 두 알만 줘도 맞네. 아이고 잘 먹네. 오늘 진짜 수월했다. 고맙습니다. 아니야 먹어. 그렇지. 아유 착해라. 아이고 이제 학교 들어가도 되겠어. 배려심이 아주 그냥. 대체 뭐가 웃긴 거죠, 여러분? 웃겨요, 봐봐. 아! 까꾸! 아! 까꾸! 무섭죠? 무서울 것 같아. 까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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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까꾸! 아, 을은 또 회식이라고. 술 먹고 들어온대요. 요즘에 이 친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까꿍 하면서 일어나는데 진짜 졸기. 진짜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여운 알림 모닝 알람은 없대. 웬일이야.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먹었지. 이러면 영양 선생님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. 오로지 이 친구가 잘 먹는 것으로 다음날 메뉴도 결정되고 학교 실적도 다 결정이 되고 모든 게 다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. 알겠다 가자. 빠빠빠 이제 다
다 먹었어. 잘 먹었다. 이제 졸리다. 아, 빠빠빠 해. 빠빠빠. 빠빠빠. 알았다. 물. 물 좀만 먹어. 아, 이뻐라. 아, 이뻐라. 머리 닿고? 그렇지. 다 먹었다. 다 들어옵니다. 이렇게 안기는데 안 행복하겠냐고요?